네, 박원순 토크 리버풀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리버풀의 시즌을 돌아봐야죠. 아, 이거 돌아볼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면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너무 완벽했잖아. 완벽하진 않았죠. 완벽하지 않았나? 첼시 때문에? 우승한 거에 대해서 리버풀에 아니, 대해서 아무도 뭐라 할 수 없지만 아니 하늘 풀었잖아. 하늘 풀었는데 전 네. 리버풀 팬들이 약간 지금 다음 시즌을 걱정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을 네. 수 있지. 네, 그 부분 네. 때문에. 근데 완벽하죠. 네. 네. 리그 우승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여타 뭐 시즌 말미에 조금 좋지 않았다. 끝이야 그냥. 챔피언스 리그 16강에서 떨어졌다 이런 거를 모두 상쇄할 수 있을 만한 진짜 이 그러고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그 존 헨리라는 사람이 밤비노의 저주를 깬 것도 그렇고 네. 이런 거에 뭐가 있나 봐.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30년 만에 지금 타이틀을 들었으니까 이게 1989-90 시즌 우승 이후에 리그 우승이 없었어요. 네. 특히나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에 우승이 없는 게 이게 사실 리버풀 팬들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거든. 왜냐면 붉은 제국 막 이런 그 전성기를 더 거쳤었던 클럽이다 보니까. 네. 근데 어찌됐건 이 리그 타이틀을 땄고 시즌 초반에는 진짜로 무패 우승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페이스가 좋았죠. 할만했죠. 그 무패 우승 깨진 경기 네가 있죠. 아 그렇죠. 예. 아 그러네. 맞아요. 와포드랑 경기였죠. 진짜 부담 없이 갔거든요. 맞아. 진짜 가볍게 이거 와포드? 야, 무조건 이기지. 와포드 타이밍도 그때 되게 막 안 좋고 그럴 예. 때 아니었나? 예. 그때 갑자기 막 로브레 개삽질하고 막 사르가 막 꽂아 넣고 하다 보니까 3대 0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 경기 전후부터 흐름이 되게 안 좋았어요. 맞아 맞아 맞아. FA컵 떨어져 여기 저 챔스 막 저 이러면서 안 좋아졌었지. 뭐 어찌됐건 가장 많은 경기를 남겨놓고 빠른 우승을 했지만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게 시기는 늦어요. 그러니까 6월에 우승한 앞으로 없을 진짜 전대미문에 또 다시 이런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6월에 우승팀이 나오는 경우는 없죠. 필요 없죠. 그렇죠. 5월에 나오니까. 네. 예. 그래서 뭐 어찌됐건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다 승점 2위로 우승을 했고 클럽 역사상에서는 또 최다 승점으로 시즌을 마무리하게 된 리버풀입니다. 프리미어리그 그 역대 승점 보니까 100? 99, 98, 97인데 맨시티 리버풀 맨시티 리버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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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근데 그 중에서 웃기는 건 97점으로 준우승한 리버풀. 맞아 맞아. 그게 준우승한 승점이 아니거든요. 우승 승점 중에서도 존나 높은 승점인데 1패잖아요. 그래. 지난 시즌이니까. 뭐 정말 어찌 됐건 리버풀은 킹 케니가 그렇게 바랬던. 근데 뭐 사실 케니 달글리시는 선수로서 감독으로서 이미 숱하게 영광을 맛봤으니까. 이제 문제 제라드죠 사실. 그렇죠. 이제 제라드가 그 오랜 기간 동안 리버풀에 헌신하면서. 리그 우승 타이틀 한 번도 못 땄으니까 최고의 어떤 저는 그 컵을 드는 그 그림은 제라드라고 봅니다. 아 이스탄불 얘기죠? 예, 그때만 그 제라드의 어떤 그 쾌감이 있어요. 아, 헨더슨도 잘 들긴 하더라고. 아 그렇지. 근데 난 뭔가 느낌이 그 제라드의 뭔가 그 각도가 너무 좋았어. 각도랑 그 형이 예전에 그 제라드랑 램파드를 비교하면서 그런 게 있어. 제라드에겐 한이 있어 보인다. 그게 있어. 네. 램파드는 사실 뭔가 약간 되게 엘리트 같은 느낌이잖아. 금수저 느낌이야. 근데 제라드는 램파드는. 그런 개천에서 욕난 느낌이 뭔가. 그렇지. 그러니까 최고의 엘리트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느낌이 그런 뭔가 짠한 느낌이 있어. 그게 플레이 스타일도 그렇고 엄청 많은 포지션을 뛸 수 있잖아요. 또 생긴 것도 약간 뭐랄까 이게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램파드는 인텔리 느낌이거든. 그래, 약간 저 램파드는 좀 뭐 이거 어떻게 설명해? 제라드는 좀 중간에 고생도 한번 한 거 같고 고생한 얼굴이야. 야, 그게 있어. 얼굴이 약간 고생한 얼굴이야. 그 약간 주름도 이렇게 좀. 그 유명한 짤 있잖아. 나가요 이거? 아니 그 저 토레스가 나가니까 왜 나가? 온 다음에 은곡이다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 있단 말이야 그거. 은곡이다 이거. 그래 그런 표정 같은 게 또 강원과 이적설이 나서 또 은곡. 아 그래 맞죠. 네, 기억나죠. 은곡 데려온다고 예전에 그랬었어. 그렇지. 아 그렇습니다. 네, 뭐 어찌됐건 리버풀 우승 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리버풀 팬들에게 축하를 보내고요. 이 최고의 순간은 아무래도 뭐 당연히 리그 우승 타이틀을 딴 그 순간이지만 그걸 제외하고면 한참 무패 달릴 때 진짜 좋지 않았나. 이때 리버풀 팬들은 되게 행복한 그 좀 꿈을 꾸지 않았을까요? 무패 우승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뭐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에는 아스날이 유일하니까 16년 전입니다. 네. 근데 뭐 그것만으로도 아스날 팬들은 또 되게 또 자부심 아니겠습니까? 제가 고등학생 때예요. 네. 내가 36이다. 그리고 아스날만 유일하게 그 황금빛 트로피 가지고 있죠. 맞아요. 근데 결국 이거는 아스날이 지금과 같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은 그러니까 무패 우승 대단한데
결국 어느 정도는 상위권에게서 머물러줘야 되거든요. 챔스권에. 근데 그게 그냥 반짝한 뭐 리즈 시절, 아스날 시절 약간 이런 것밖에 안 된다. 그거죠. 네. 그 옛날에 지금 좀 안 풀리는 가수들이 왕년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밖에 얘기, 이거 사실 아스날 팬들이 진지하게 축구 얘기할 때 얘기도 안 해요. 김은국도 사실 10대 가수상 받았거든요. 받았지. 네. 그 59년 왕십리. 그렇죠. 그 호랑나비. 네. 엄청났었지. 그때는. 그렇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었던 호랑나비. 이렇게 한번 대하면 끝이었는데 그냥. 이렇게 한번 하면 와! 이거 한번 하면 그냥. 이거 진짜 행사 같은 데 뛰어가지고. 나이트나 이런 데 밤무대 가서. 밤무대 예전에는 가수들이 밤무대를 뛰었었잖아. 그렇지. 밤무대 딱 한번 한 순간 호랑나비 그 사람들 막 딱 하면 와! 난리 나는 거지. 한번 이게 만약에 좀 필 받으면 한 네 번씩 했대 이거를. 너 아까 그거 다시 한번 해주세요. 어떤 영상이 먼저 올라갈지 어떻게 알고요? 이게 뒤에 나가요. 네. 순서 내가 조정합니다. 아, 멍석 깔지 말라고! 영상 올라가는 순서 내가 정해. 난 그래도 그 시킬까 봐 생각하고 있었다고!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 영상만 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아까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진짜 X 같네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합니다. 하나, 둘, 셋 한번 해주세요. 하나, 둘, 아니, 셋! 갑자기 하지 말고. 그래. 자, 오이거. 네. 하나, 둘, 셋! 그거 맞잖아요. 진짜 재미없다. 네. 요원이 한숨을 하시는데 저 내일부터 휴가거든요. 아, 예. 아까 제가 휴가 좋겠다. 나도 연차 쓸까? 짬이 안 되시잖아요. 야, 짬하고는 상관없어. 연차 써도 돼. 연차 얼마나 써요? 저 7일이요. 7일? 네. 어디가? 저 친구랑 캠핑 가고 가족이랑 여행도. 여자친구는? 그 친구랑 같이 갈 때까지. 아, 이 둘둘 이렇게 해서 가는 거야? 네, 와. 여름휴가 가야지. 둘둘. 야, 씨, 뭐가 저거. 왜 둘둘 가면 안 하세요? 그냥 한 말이에요. 부럽냐? 짬도 안 되시면서. 짬도 안 되면서 이 새끼가. 연차는 얘가 전체에서 두 번째야. 부럽냐? 진행하시죠. 자, 어찌됐건 맨유전에서 한번 무승부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 동안에는 다 이겼습니다. 이게 사실 진짜 말도 안 되는 기록이거든요. 이게 그냥 무패가 아니라 승리가 존나 많으니까. 승률이 존나 높은 무패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아스날 무패 우승은 사실 26승 12무예요. 그러니까 무패가 어려운 거긴 합니다만 무승부 비율이 되게 높아. 그래 승점이 93점이야. 그런 건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이 기록들을 바탕으로 달성한 게 프리미어리그 18연승, 그리고 23경기 연속 홈승리, 그리고 1부 리그 44경기 연속 무패. 진짜 기록들을 많이 썼던 리버풀이고, 저는 이게 되게 대단하다고 느끼는 거는 클럽 월드컵이 껴있었습니다. 이 기간에. 네. 근데 클럽 월드컵이 뭐 어디 프랑스에서 합니까? 카타르로 가야 된단 그치. 말이에요. 이게 비행기 타고 이런 게 선수단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이 될 수가 피로죠. 네. 굉장히 큰 피로죠. 피로운정이 되고, 그래서 그때 클럽이 그 경기 안 가고 입선태 선수들 내보내고 있었잖아요. 네. 그런 어떻게 보면 부침과 이런 역경이 있었음에도 결국에는 이 기간 동안 무패를 바탕으로 리그 우승을 따낸 거죠. 제가 리버풀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즌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굿 포인트랑 배드 포인트를 체크해 봐야죠. 일단 굿 포인트 위닝 멘탈리티죠. 그렇지. 리버풀 이제 진짜로 이기는 법을 압니다. 어떻게 하면 이기는 법을 인지를 알고. 어려운 경기도 많았었어. 네. 근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골르면서 마지막에 또 골로 하면서 딱 네. 그거예요. 전성기 퍼거슨의 맨유가 보여줬었던 질 경기 비기고 비길 경기 이기는. 근데 옛날에 우리가 알던 좋지 못했던 시절의 리버풀은 이길 경기 비기고 비길 경기 졌단 그래, 말이야. 그래 그거였단 말이에요. 까꾸로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는 쉽게 지지 않는 팀이 됐고, 저는 이게 좀 더 중요 포인트라고 보는 건 올 시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난 시즌에도 이게 1패 준승을 했지만 이길 경기는 확실하게 다 이겼고, 그 와중에 챔피언스 리그 비기어도 들어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정말 약팀한테 발목 잡히고 진짜 막 뜬금없는 타이밍이 져가지고 우승 목전에서 놓치고 막 중요한 길목에서 미끄러지고 그치. 이랬던 거 생각해보면 진짜 지금은 감개무량하고 이제 이 위닝 메탈리티를 어떻게 보면 좀 기반으로 해서 올 시즌 리그 우승을 했으니까 다음 시즌에도 이거 이 기조 자체는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우승해본 팀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승을 너무 오랫동안 못하면 다시 우승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전력도 그렇고 선수들이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흔들리면 어떻게 하지? 라는 그 불안감이 당연히 퍼포먼스로 나오죠.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 근데 이제 이들은 트로피를 지금 2년 연속 큼지막한 거를 땄잖아. 그러니까 뭐 물론 리그컵을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리버풀이 지난 시즌에 리그컵 따고 올 시즌에 리그 우승을 했다. 이거보다는
지난 시즌에는 유럽 챔피언, 올 시즌엔 잉글랜드 챔피언. 근데 리그 챔피언이 리버풀에게는 어떻게 보면 챔스보다 더 간절했던 거니까. 그러니까 그 맨시티의 챔스 같은 거예요. 그래.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챔피언이 된 선수들에게 나오는 어떤 그 멘탈리티는 네. 좋은데 배드 포인트로 봐야 되거든요. 이게 이번 시즌 리버풀의 경기력이 형철이도 그 얘기하잖아. 되게 완벽한 경기가 많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 시즌이 완벽한 경기가 훨씬 많았어요. 맞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그 위닝 멘탈리티로 그 경기를 이겨나갔는데 재계 이후에 흔들리는 모습이 좀 있었고 우승 이후에 흔들렸던 건 우리가 진짜 주원이 형이 얘기했듯이 배제한다 치더라도 동기부여가 안 될 그래.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는 배제한다 치더라도 재계 이후에 흔들렸던 그 경기력에 대한 어떤 불안감? 그런데 이적 시장에서 움직임이 크지 않을 것 같다는 뉴스에 대한 또 불안감? 그게 좀 네. 크죠.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리버풀이 그 아까 저희가 와포드전 얘기했었잖아요. 그 전후로 되게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단 재계 이후 뭐 재계 전 이걸 따질 게 아니라 올 시즌 쭉 이기면서도 문제점은 안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점이 터진 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랑 챔피언스 리그 마르코스 요렌테. 아 그렇죠. 마르코스 요렌테가 거의 뭐 그냥 그리고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네, 네. 존나 잘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와포드전에서 리그에서는 이제 그렇게 터진 거고 사실 FA컵도 예, 마찬가지로 이제 그때 저는 그래서 오히려 몰아서 이렇게 빵 하고 어찌됐건 우승을 확정했으니까 리버풀 입장에 상당히 좀 다행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술해야죠. 수술? 수술은 수술해야 된다. 아 수술해야 된대요. 네. 수술은 너가 하세요. 아니 나는 네. 그 선수단에 약간 수술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인 줄 알았어. 그것도 일부 필요합니다. 그건 우리가 2부에서 얘기를 해야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리버풀이 이제 리버풀뿐만이 아니라 다음 시즌까지 풀시즌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지. 원래는 한 3달 정도 되잖아요 이게. 5월 말에 리가 끝나면 6월 7월 그리고 이제 한 2달 반 정도 됐을 때 리그가 이제 시작하거나 아니면 8월 초에 하거나 이러니까 두세 달 정도라고 놓고 봤을 때 이번 시즌에는 그 텀이 확 줄어들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 좋았었던 그런 모습이 다음 시즌까지 이어지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는 걸 생각해보면 클럽감독 그리고 리버풀 선수단 입장에서는 이거 분명히 생각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베스트 앤 워스트를 체크해보겠습니다. 베스트 핸더슨. 베스트 먼저 해주세요. 베스트 저도 핸도. 네. 저는 알리송. 알리송? 어. 지지난보다는 훨씬 더 수비가 그 뭐야 실수가 줄지 않았나? 근데 알리송이 부상이 좀 좀 못 나오는 경기가 많이 있었죠. 그런가? 그래서 이제 챔스에서 아드리안 네. 실수하고 아, 네, 그런 게 있었죠. 근데 결정타였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알리송이 있었다고 해서 그 찬스를 무조건 막는다 이건 몰라요. 이건 모르는데. 근데 나는 건... 아드리안의 실수 때문에 졌다고 봐. 네, 아니, 거기서부터 저도... 이제 촉발이 된 거지. 그러니까 이게 나비 효과가 된 거지 그래. 이렇게 보면. 하, 누굴 뽑지? 베스트? 저는 베스트 선수보다는 네. 클럽을 하고 싶습니다. 클럽. 아, 감독으로. 네. 충분히 뭐. 뭐 챔스 우승과 리그 우승. 예, 클럽이 있잖아요. 연달아 따는 네. 데는 제일 공이 큰 사람이 클럽이죠. 클럽. 베스트. 그렇습니다. 네. 워스트. 사실 꼽기가 쉽지 않거든요. 애매한데 저는 굳이 꼽자면 좀 베이날둠. 베이날둠 안 좋았죠. 저는 이거 워스트라고 표현하기에 우승권 우승한 팀한테 이 선수 너무 나빴어라고 할 만한 선수는 사실 저도 없어요. 솔직히 존나 나빴다고 볼 거면 그러면 아마 우승을 못 했을 거야. 그리고 뭐 로브렌 이런 선수들 얘기해야겠죠. 아니, 난 그런 선수는 기대감이 크지 않기 때문에 워스트라고 보기 좀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기대 대비 실망이라는 부분에서는 너는 바이날듬이었죠. 네. 저는 피르미누. 피르미누. 네. 아 왜냐면 홈에서 또 득점 없었고 물론 홈에 마지막에 득점을 했어. 네네네네. 근데 피르미누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워스트라고 표현한다기보다 기대 대비 실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베이날든도 딱 그거예요. 왜냐면은 지난 시즌 보면은 베이날든 존나 잘했거든요. 근데 올 시즌에 주사위 던지 무조건 1등 아니면 2등이야. 그렇지. 자 작년에는 최소 두 개였어. 네, 아무리 던져도 주사위 두 개 가지고 굴렸었는데. 그렇지. 저는 다른 시각으로 리버풀의 벤치 멤버 뭐 샤키리. 샤키리. 그다음에 그 챔보. 챔보 안 좋았지. 그다음에 또 누구 있죠? 그 한 명 또 누구죠? 미나미노 말고요. 랄라나 말고요. 랄라나는 이제 브라이튼으로 이제 이적했죠. 그 친구. 그 친구. 어떤 친구죠? 조그메스? 아니요. 그 친구 2년 전에 그 영입됐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지. 포지션이 어디예요? 공미. 공미. 키업으로 시작되는 거. 키 키송룡? 아니죠. 키업으로 시작된 선수 있잖아. 케이타!
케이타. 나비 케이타. 케이타. 케이타는 이제 재기 이후에 그래도 좋았죠. 폼이 좋았던 선수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형은 리버풀의 벤치 멤버들의 활약이 좀 아쉬웠다. 그래서 지금 리버풀이 좀 불안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베스트 11은 너무 확고하지만 그 외의 선수들이 과연 이 선수들 이 선수단을 받쳐줄 수 있느냐. 근데 그거는 저는 그 느낌은 없습니다. 네. 벤치에서의 단단함은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네. 네. 자, 그럼 종합 평점 보겠습니다. 점수? 저는 9점 줍니다. 저는 9.9. 전 10점. 10점. 완벽하다. 네. 리그 우승으로만 10점 줘도 된다. 네. 아, 저 이거 일리 있다고 맞아요. 보고. 저는 이제 굳이 챔스에서 그래도 좀 아깝게 떨어진 게 네, 이게 약간 마이너스 도가 아닌가. 디펜딩 챔피언인데 16강에 떨어진 게 좀 아쉬워서 네, 좀 더 올라갈 수 있었을 텐데. 네, 그래서 9.9.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리버풀 아 이거 이적 시장을 체크해 봐야 되는데 일단 움직임 자체가 있을 건지 없을 건지도 봐야 된단 말이에요. 링크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없어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